반갑습니다. 2024년 4월 19일입니다. 자, 4월 22일 추천주, 그리고 시향, 그리고 오늘 추천주 성적들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너무 좋죠. 뭐 삼천당제약, 한커라이프케어, 2구산업. 예, 2구산업은 거의 상한가까지 감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너스TV인 저를 믿고 따라하시면 수익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나오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충분히.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월요일날 추천주 그리고 일정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은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정말 오늘 뭐 갑자기 폭락을 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새끼들 저끼리 싸우는 바람에 코스닥 오늘 841에 끝났고요. 코스피는 2591에 끝났습니다. 사실상 어제 상승분을 오늘 다 토해냈어요. 그냥 다 토해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방 날렸지 않습니까? 물론 보복 공격이긴 한데 이란 애들도 또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너무 여러분들께서 혼자 무분별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는 종목들 위주로 세팅을 꼭 해놓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이유라든지 사유가 있는 이런 종목들로만 들어가시면 정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날 추천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자, 먼저 월요일날 추천주를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추천주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NTC입니다. JNTC. 예, JNTC고요. 자, 요 종목도 지금 저희가 이제 종가반에서 했던 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JNTC고요. JNTC. 차트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지금 21,300원에 끝났죠. 21,300원에 끝났고 4월 8일 날 상한가 한번 감았는데요. 역시 안 죽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가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지금 5일선 꺾이면서 다시 바로 반등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월요일날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단기 스윙으로. 자, 요거는 지금 23,350원까지 갔었거든요. 요거는 한번 다시 찍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23,450원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등산하러 갑니다. 그 상황에서 뭐 수익을 보셔도 되고, 예, 요렇게, 또는 그때 절반 팔고 추이를 더 보셔도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HLB. 예,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HLB. 계속해서 뭐 추천을 드리니까. 그런데 한번 또 읽고는 갈게요. HLB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이 좋죠.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얘는 하락장이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10만원 찍어버렸어요. 오늘 10만원 찍어버렸죠. 오늘 같은 하락장이 찍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에 의료 회사들이 있는 거기다가 사무실을 떡하니 차려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도장 찍으러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제 도장 찍으러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 어떻게든 쓰셔도 된다는 거, 예, 어떻게든 해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유니셈 하겠습니다. 유니셈 요거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 요것도 단기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롱전기. 요것도 단기 중기 스윙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롱전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너스TV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개 털리지 마시고,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합니다. 예, 실제 매일 하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때도 꼭 들어오세요. 예, 들어와서 라이브 추천주도 받으시면 수익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요.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되고요. 저희 연락 주시면 행복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오늘도 여기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추천주 직접 바로바로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연락 한번 주시고요. 5757-954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면 외롭다. 같이 하면 안 외롭다. 뭐든지 똑같아요. 예,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면 외로워요. 같이 하면 안 외로워요.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같이 하면 안 힘들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맙습니다.